간다. 됐어? 그래. 응? 아유. 그 집 어디 갔어? 예, 그. 빵. 한 정도 이따가 좀 뭐 나갈 일이 있을 것 같아. 그 폐지란 친구가 뭐 하는 친구야? 걔는 그냥 광주, 전라도 광주 살다가.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? 이제 신청해가지고요. 이렇게 하게 됐어요. 그런 게 있어? 여기도 산 지 얼마나 됐어? 지금 한 달 정도. 뭔 일 있었던 건 아니고? 아니야. 응? 걔는 늘 1층에서 지내고요. 저는 2층만 하고. 진짜 그런 게 아니에요. 저는 진짜.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이해를 못 하겠어. 응? 근데 그래도 착해야 돼. 그냥 착한 애예요. 뭐 이상한 뭐 착해 보이든 막. 왜 또 안 먹어? 안 피곤하세요? 응? 안 피곤해요? 좀 피곤하지. 안 그래도 시차 때문에 그래도. 그러니까 운동도 하시고. 일찍 들어가 쉬세요. 아니 뭐 신경 쓰지 마라. 너 피곤하면 들었어? 네, 아니 저 괜찮아. 유진이가 삼촌한 술 한잔 할래? 술이요? 응. 어, 한잔, 한잔. 어? 근데 거기, 뭐야, 저기 가보면, 그 술 있을 거야. 발레장 38년짜리 하나 있으니까. 삼촌,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? 그래, 한 잔 있을 텐데. 그래서 위에 있나? 위에 한번 올라가 봐. 제가 2층 갔다 올게요. 네, 삼촌 안 올라오셔도 돼요. 제가 올라오지 않을게. 뭐 어떤 거야? 어? 어 그래 그거 내 왼쪽에 있는 거. 이거야? 어. 너 술 마셨냐? 아니요. 술 위치도 바뀐 거 같다. 어떻게? 어. 가져. 청소한다. 어 그랬나? 에이, 좋은 술이야. 뭐 하나 하자. 어? 아이고. 하자 하자.
시차가 안 맞아서 그렇지 잘 자냐 마. 그래? 천천히 먹으더라만. 응? 이거 대충 치우고, 응? 이거 좀 들어가자, 응? 네. 뒤질 뻔했다 진짜. 뒤질 뻔했구나. 다리 힘 풀려. 아니야. 나 왜 항상 이런 대로 있잖아. 나 힘들다 진짜. 나는 아닌데. 힘들어. 일어나봐. 일어나봐. 다리 깼어. 다리 깼어. 일어난다. 언제 나 또 밥 먹을 때 같이 들어가? 이 더 안 먹냐? 물 좀 갖다 줘, 물. 야, 비켜. 내려와, 빨리 내려와.
야. 누가 남자 끌어들여서 여기서 살라 그랬어? 여보세요? 아 누님이세요? 아 새벽에 죄송합니다. 저 지금 아 예 왔어요. 예. 그래서 유진이가 무슨 와보니까 뭐 집에 무슨 패시라고 남자를 데리고 이거 저 다른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누님도 아세요 그 내용을? 다 그 저녁에 어디 뭐 저 뭐 패시라고 남자 젊은 남자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거를? 예, 예 알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,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. 예. 난 네 엄마가 뭐, 저, 얘기했다니까, 어? 내 얘기는 더 이상 안 하나. 근데, 자네.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, 어? 내가 이해 못한 행동이 있다거나, 이런 거는 나 용납 못 해. 알아서 늘 잘해. 어? 네. 내가 뭐 더 이상 얘기할 건 없고. 그럼 너 어제는 어디서 잤어? 어? 어제 그냥 위에서. 위에서? 자자. 자. 나 오늘 너무 죽겠다. 야, 너 미친 거 아니야? 어? 야, 비켜 내려와 빨리 와. 이거 봐. 이거 어디? 수준. 내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지만, 어? 잠자리라는 건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니야. 어떻게 같이 자? 네. 너는 여기서 자고, 네. 유진 너는 위에서 자고, 어? 네. 똑바로 해. 네. 유진 너 올라가서 자. 너 여기 있고, 네. 똑바로 해. 알았어? 네.
뭐야? 에휴.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. 남기 이거 누가 먹으면 안 돼. 이거 남자들 체질이 몇 개 지어갖고. 나 이거 몇 개인지 안나 먹어. 먹으면 큰일 난다. 나이셔! 나이셔! 아, 사실 음료수 갖고 왔는데. 아, 냉수 드릴까요? 아유. 아, 어떤 거? 아, 물이나 좀 줘라. 물이요? 네, 요거, 이것도 있는데. 나이스! 기다리면 그래. 천천히 해. 예.
누나가 삼촌 이야기 많이 했거든. 됐어? 아, 뭐 준비한 건 별로 없지만 좀 맛있게. 그래. 고기 맛은 좀 괜찮지. 괜찮아? 그냥 좀 미웠는지 안 미웠는지 모르겠는데요. 맛있게. 여기 많이 먹어라. 네. 아. 너 먹어. 네. 잘 먹어. 응. 배가. 왜? 왜 그래? 잘 먹어. 잘 먹으면 된다. 누나가 아침에 밥도 못 먹고 가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잘 챙겨갖고 먹이고 있습니다. 그만 먹어줘. 먹는 거야? 잘 먹는 거. 남자 먹는 건 잘 먹어야 되는 거. 그냥 보통 잘 먹는 수준이 아니에요, 삼촌. 왜? 말 좀 하세요, 그냥. 내 친구 만기 씨라고 그 친구분이 우리 집에 왔었는데요. 어? 뭐야? 안 해? 말 먹어. 안 해? 어? 신장사 이만기 저번에 TV 같이 봤는데요. 옛날 거 해줬는데 괜찮더라고. 아, 누나가 삼촌 이야기를 옛날부터 진짜 많이 했거든요. 아, 실제로 보니까 진짜 너무 멋있으신. 네, 주량은 얼마 정도 되십니까? 주량? 네. 뭐 남편 먹는 만큼 먹지. 왜? 아, 제가 옛날에 한 번 먹어봤는데 그 뒷굿도 없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. 그런 술이 좋죠, 소주보다. 좋게야 좋지만 그 안주에 따라서 술은 달라지겠지. 술 한잔 하셨습니까? 응. 뭐 술 먹고 싶어? 아니 아니에요. 분위기가 이런데. 이제는 뭐 하나 갖고 올까요? 네 아니 저 다 나가는 거죠? 저 밑에 편의점 있으니까. 응? 가서 소주 한 도장만 사와. 왜? 그냥 필요하실 것 같은데. 왜? 아니 술 먹고 싶다며. 아 괜찮습니다. 왜? 누나 내일 아침에 좀 우유 가야 될 것 같다는데. 아니야. 응? 좀 사와 그럼. 아, 먹고 싶으면 그러는데 하지 뭐. 네? 그냥 뭐 하지 먹는 걸 주냐. 내일 아침에 괜찮으셨어요? 잘 먹고 싶으면 사오고. 아 괜찮습니다. 미안해 하고 싶다며. 그래, 소주 한 잔 하려면 사와. 아, 그거 이제 다 먹었는데 괜찮을 것 같아. 그래? 네, 괜찮습니다. 네. 너 언제까지 쓸 거냐, 여기? 아, 저는 이제 한 달 정도. 아? 한 달, 한 달 정도 있을 것 같아. 한 달? 너도 갔다 오면 뭐 먹어야겠구만. 누나! 아, 이제 말렸어. 누나! 아! 아, 응. 혹시 뭐 일이 있어서 네. 또 저 미국 좀 나왔다가 되니까 한 달 정도 걸리겠지. 응? 누나도 잘 있고 집중 잘 보고 있어. 응? 아, 식사부터 뭐 안 하시고? 아, 이거 나가서 간단히 먹으면 되고. 그래, 뭐 한 달 정도 있을 것 같으니까 네.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을 보고 사회가 좀 중요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 보고 갔다 올게. 응? 네. 잘 있어. 네. 어? 어?
연락 주세요. 그래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